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엔비디아 애시일자 발표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내일 오전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우리한테는 뭐 새벽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녀석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서프라이즈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그 정도도 바라지 않고 그냥 컨센서스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성적표를 눈앞에 두고 증시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데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일 오전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파월의 입도 기다리고 있겠죠. 둘중 하나는 좋은 얘기가 나올 확률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저 기릿은 그냥 긍정적으로 내일 어떤 소식이 나오든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나쁘게 나와도 어차피 이틀 뒤에 또 파월 아저씨가 좋은 얘기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채권 개미 손실 중. 금리가 높아지자 최근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기릿도 거의 매일 공부하고 있죠.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석 달간 채권 ETF를 무려 1.4조나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다만 최근 들어 금리가 급등하며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모든 개인 투자자가 물렸다는 게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10년물에 투자하는 ETF는 하락폭이 2에서 3%로 뭐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데 30년물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7% 내외 하락한 바 있고, 그리고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 야수의 심장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30년도 아니라 30년물 레버리지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하락했겠죠. 무려 15%나 하락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성적표가 꽤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거 투자했으면은 마이너스 한3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와중에도 매수세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진짜 바닥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보면은 무조건 먹는다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이 바닥 근처일지 저 기릿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 이제 채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째려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릿분들도 한번 채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펙 이거 맞나? 저 기릿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펙 투자를 권장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스펙이 깔끔하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나왔다 하면 막두 배씩 올라버리고 어떤 애들은 막세 배씩 올라가니까 하나의 테마주가 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공모 규모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워낙 인기다 보니까 청약에서 조 단위의 돈을 쓸어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여전히 청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펙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위험 투자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실을 봐봐야 그냥 2천원 손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스펙은 최소한 균등은 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도 4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청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상장해 봐야 2,000원 초반에서 시작하고 그냥 올라봐야 뭐 2,200원 이렇게 올랐다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혹은 인기가 너무나 좋아지다 보면은 내가 균등 청약을 해도 막 2개에서 3개, 뭐 많아봐야 4개 이렇게밖에 못 받으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진짜 먹을 게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펙 청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 기릿이 맨날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모주랑 스펙은 매주 토요일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 컴퓨터. 요즘 테마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저도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진짜 짐작조차 안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퇴근 후에 주식시장을 딱 키면은 야, 얘네는 또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주가 각광을 받았나 봤더니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터빔 인디움 산화물이 발음 또 어렵습니다. 요 녀석이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기리시 보니까 뭔가 새로운 테마주, 강한 테마주가 되기에는 뉴스의 크기가 조금은 아쉬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같았으면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 전부 다 윗꼬리를 대거나 혹은 아예 반응이 없거나 그 정도의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진짜 여러 개의 기업이 또 상한가에 행진을 하는 걸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포모가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터빔 인디움 산화물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80%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최근 들어 포모 증후군이 가득하면서 도박처럼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잊지 않으실 건 바로 이겁니다.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 늦게 들어가면은 진짜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시간 되시면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진짜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 내 재산이 그냥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오늘은 양자 컴퓨터까지 올해는 진짜 테마주가 열풍인데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과열 지정 종목 건수가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단기 과열 종목이 뭔가 봤더니 주시간 단기간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면은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거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목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 종목이 동시호가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단기 과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면 클수록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써 지정된 주식이 어느덧 141건으로 작년에 111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8월이죠. 벌써 그냥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과거에도 테마주는 분명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올해는 유독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러한 테마주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하더라도 진짜 잃어도 되는 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담대 사상 최대. 최근 집값 반등이 나타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가계 빚도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이 상태 그대로 이어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바로 또 입을 열었네요.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게 정책 1순위다 이렇게 말했고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 거시적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뭔가의 스탠스를 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부동산 뭐 50년 추담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영끌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칼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내일부터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방류가 되나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진행된다고 하며 총 134만 톤을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한 걸 한번 찾아봤더니 로이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를 전부 채울 수 있는 양을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하며 그러면은 대략 1년에 수영장 16개 분량 한 달에 한 개 좀 넘는 그 정도 물이 엄청난 양이죠. 그 정도의 오염수가 바다에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는 이러한 공포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회, 수산물 그리고 바다와 일본 여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지난 4월부터는 일본 어패류 수익 감소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아시나요? 2016년 그때 국내에 처음으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자, 로드 어드바이저의 핵심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주식, 채권 등에 골고루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장이 안 좋을 때 나름 방어를 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올해 또 증시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와중에는 남들만큼 못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럴 거면은 나스닥 ETF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연평균 6에서 7% 정도의 나름 준수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마음속에 10% 이상의 수익을 항상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가 어렵고 그때 많이 생겨났던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 업체들은 힘든 시간을 최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분은 최소한 계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기릿은 차량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주식 투자하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일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보통 나갈 일 없고 나가더라도 그냥 걸어 나가요. 그래서 차는 주말에 놀러 갈 때 아니면은 조금 크게 장 볼 때 그럴 때만 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운행 키로수가 당연히 남들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동차 보험을 들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되면은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캐로 시작하고 러스로 끝나는 타는 만큼 내는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게 나오면은 한 달에 한 3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은 아마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타는 만큼이 아니라 타는 날짜만큼 내는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들 중에서 무조건 나는 이 차를 주말에만 탄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말마다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취미생활을 위해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딱 그런 사람들이 제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는 날짜만큼 내는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캐럿이랑은 조금 다르게 현대차와 기아차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상에는 참 별의별 상품이 다 나온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DX 코스피로 간다. 솔림주 급등의 주인공 중 하나였죠. 포스코 DX. 그런데 요 녀석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이전 상장을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포스코 DX는 올해 초 포스코 ICT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스마트 물류 자동화 등 이쪽에 적극 투자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보여준 바 있는데 그때부터 주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또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장 막판에는 9%인가요? 거기까지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망고 그리고 파인애플 좋아하시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망고와 파인애플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원래 관세가 3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없앤다는 거고 갑자기 왜 파인애플이랑 망고를 이렇게 관세를 없애나 봤더니 최근 배, 사과 등 주요 과일값이 날씨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추석도 코앞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과일값 안정을 위해서 망고와 파인애플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초에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찾아 먹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공부해서 같이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망고랑 파인애플 좋아하시면 이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명절 때는 조상님들이 혹시 망고나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브웨이 매각 소식. 자,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집 앞에만 있으면 맨날 가서 먹을 텐데 그런데 이 서브웨이 사모펀드 로어크 캐피털에 매각이 된다고 합니다. 매각 가격은 96억 달러로 하나로 약 13조나 된다고 하니까 진짜 큰 기업이네요. 자, 그나저나 서브웨이가 이렇게 매각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 악화가 매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웨이는 이렇게 로어크한테 매각이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로어크가 음식 사업의 문외한이 아니라고 하네요. NTS 아시죠? 그거 그리고 햄버거 체인 아비스, 아이스크림 체인인 베스킨 라빈스, 카벨 이러한 브랜드를 이미 보유한 바 있기 때문에 서브웨이도 잘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관계가 조금은 반전될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전에 등록하는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등록되어 있던 중국 기업을 추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27개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러몬도 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미국에서도 뭔가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러몬도 장관은 27일날 중국에 방문해 나흘간 반도체, 희토류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미중 관계가 또 으쌰으쌰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나름 개선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 외교 당국은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이뤄진 이후 중국 측에게 이번 회담의 의미를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뭐 그러려고 한건 아닌 거 알지? 그냥 뭐별 의미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이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중시하고 있다며 낡은 모델을 거부하고 아시아태평양 단결 협력 번영 발전의 새 전망을 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중국 관련주 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야 이게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의 HBM3, 삼성전자의 HBM3와 패키징이 북미 GPU 업체 최종 품질 승인을 완료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호재죠, 호재.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의 출하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전은 HBM 제품에 대한 턴키 생산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끌어들이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열심히 경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두 업체가 다 해먹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나이키가 부진하다. 요즘 나이키가 부진하다고 해요. 최근 할인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나 봤더니 중국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소식 많이 보셨죠? 이 중국에서 소비가 줄어들며 나이키를 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3년 만에 주가가 9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최근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는 나이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더아머 등도 높은 재고 수준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할인 판매가 필연적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적 악화가 당분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나이키가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은 나이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회복하는 나이키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MG는 어떤 회사를 원하나? 대기업 중에서 MG는 어떤 회사를 원할까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공통적이었지만 그런데 3등부터는 남녀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등 어딜까요? 당연히 삼전이죠. 모두가 원하는 회사로 꼽혔다고 하며 그리고 2등은 조금은 의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 친구가 2등으로 꼽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 2등의 요인이 뭘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높은 연봉이죠. 다음으로 3등부터는 성별별로 달랐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SK하이닉스, LG엔솔, 현대자동차, 뭔가 기술 쪽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여성은 카카오, 네이버, SK하이닉스, 빅테크 쪽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2차전지 주주분들이 조금은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KB자산운용에서 9월 중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iSelect를 출시를 한다고 하며 이는 최근 2차전지주의 변동성이 커지자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유동시총 상위 10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며 주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22일을 기준으로 구성된 종목은 에코프로가 무려 24%, 에코프로빔이 14%, 포스코퓨처미 11%, LG엔솔이 11%, 그리고 삼성 SDI가 10%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에코프로 친구들의 방향이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겠죠. 다음 달에 상장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